안녕하세요. 디지털 교과서 4학년 2학기 106쪽 모래여행 AR 콘텐츠를 체험하겠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여행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콘텐츠를 실행합니다. 어? AR 성취 기준은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생명체 지표면 공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목표는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여 실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추리할 수 있다. 물이 이동하는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마커가 4학년 2학기에는 AR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커가 딱 3개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물방울, 해, 비가 있습니다. 물방울, 와, 물방울. 안녕. 우리가 사는 세상 이곳저곳에는 물이 많이 있어. 물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보자. 남자 캐릭터 같은데 여자가 나왔어요.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 바다, 계곡, 지하수, 나뭇잎,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활발하게 증발해. 나도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서서히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 나는 구름이 되어서 바람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어. 나와 내 친구들이 엉겨붙어 무거워져서 땅으로 툭툭 떨어지게 되었지. 이렇게 떨어진 나와 내 친구들은 다시 강, 바다, 계곡, 지하수, 나뭇잎, 공기 중으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나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야. 날 보면 인사해줘. 그럼 안녕. 순환 과정이 나오고 일시 정지되고 오아 훨씬 더잘 만들 수 있는데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굳이 이걸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 안타깝습니다. 예, 테스팅을 종료합니다.